하나님 나라 비전도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 그 비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타나자 오르난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24절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사실 일국의 왕이라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당한 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번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돈을 지불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소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기억나시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가 행했던 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침상에 떠나가도록 회개하자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윗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부활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랑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 것인데 종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드렸다고 생색내지 않아요. 마땅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드린 것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세, 이게 빚진 자의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린 빚진 자라는 말은 자주 쓰지만 실제 삶은 채권자일 때가 많잖아요. 군림하고 나의 권리를 클레임하고 누가 잘못하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만 챙기고 나의 편함만 챙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멘탈리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어야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이들이 언제 돌아올지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오늘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옥합은 과연 무엇인가?